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의 R 신택스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컨디션, 조건문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프에 대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이제 슬라이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크립트 미리 준비를 좀 시켜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반복문의 종류, 루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문이고요. 두 번째는 while문, 세 번째는 repeat and break 문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해당하는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for문은 이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떤 특정한 작업을 10번 해라, 20번 해라, 40번 해라 이런 식으로 횟수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 고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게 for문입니다. 반면에 while 문과 repeat and break 문은 반복 횟수가 둘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반복 횟수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while 문과 repeat and break 문의 차이는 뭐냐면 while 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컨디션을 찾아요. 조건을 탐색을 해서 해당하는 조건이 true일 때만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빠져나와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repeat and break 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코드를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건을 계산을 해서 조건이 이게 true면 계속적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둘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while 루프는 최소한 1회 실행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repeat and break 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회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이 차이인데요. 지금은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실행을 해 가면서 얘기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for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 명령어고요. 안에 있는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i in x 이렇게 표현을 하면 i라는 이제 그 인덱스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지시자가 x에 해당하는 x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훑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전부 실행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라인부터 한번 볼게요. n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 10개의 숫자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벡터예요. 그러면 세 번째 for문을 보면 for i in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i를 n의 첫 번째 엘리멘트인 1부터 가장 마지막 엘리멘트인 10까지 총 10번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냐면 중괄호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프린트에서 i 스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i의 제곱을 프린터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1부터 10까지의 제곱인 1, 4, 9, 16쭉 해서 100까지가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for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을 이세 번째 라인을 보자마자 이 반복문은 몇번 실행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10번 실행이 됩니다 하고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요. for문 자체를 떠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복잡해지는 경우로 갈 텐데, for문 안에 if statement, 조건문이 들어가는 예시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n은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들을 먼저 벡터로 집어넣고요. 아홉 번째 라인을 보면, for i in n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if statement가 나오죠. if statement는 i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rue이면
I is an even number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줄바꿈에 대한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 is an odd number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하게 돼 있어요. 1부터 10까지 반복적으로 I가 이제 그 n에 해당하는 값일 때는 하나씩 훑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홀수들은 전부 그 숫자는 an odd number로 나올 것이고요. 짝수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숫자들은 an even number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is an odd number, 2 is an even number 해가지고 쭉 해서 10 is an even number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배우지만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조건문과 반복문,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함수까지도 자유자재로 섞어 쓰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for loop는 그러면은 한 번만 쓸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8번째 라인을 보면 매트릭스는 데이터는 시퀀스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 벡터 다룰 때이 SEQ라는 명령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 나오니까 우선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날 겁니다. 11부터 20까지 1씩 키워가면서 그럼 결국은 이제 11부터 20까지 10개의 숫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매트릭스는 5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by row는 true라는 함수가 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이 만들어지는 매트릭스가 column wise 매트릭스로 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1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1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컬럼부터 숫자가 채워지죠. 11, 12, 13, 14, 15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이렇게 채워지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for 문이 두번 들어가요. for r in 1 colon 해서 n row mat라는 게이 매트릭스의 mat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의 로우의 개수거든요. 이것만 컨트롤 C 해서 콘솔창에다 보면 5가 나오고요. n 컬럼의 매트릭스, ncol은 매트릭스의 컬럼의 개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두 개의 컬럼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R은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C는 1부터 2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R번째 행과 C번째 열의 스퀘어, 다시 말하면 제곱한 것은 하면은 당연히 매트릭스 기준으로 인덱싱 해가지고 R번째 행, C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오고 그걸 제곱을 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한번 결과물을 같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라인부터 2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로우 1과 로우 2 지금 잘안 보이니까 비교해 볼게요. 로우 1 and 컬럼 1 같은 경우에는 11이었잖아요. 11의 제곱은 121이고 그다음에 로우 1에서 컬럼 2까지의 제곱 1,2에 해당하는 내용은 256이에요. 자, 잘 보시면 포문은 이쪽을 보면 이걸 이제 안쪽을 inner loop라고 표현을 하고 바깥쪽을 outer loop라고 표현을 한다면 outer loop는 inner loop가 다돈 다음에 다시 말하면 모든 inner loop의 경우의 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처음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써서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뭐냐면 이거 n row matrix니까 r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써볼게요. for r in 1부터 숫자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부터 5까지에다가 for 문이 한번더 들어가죠. for c in 1부터 2까지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항목이 이제 실행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는데 이러면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r과 c를 보면 R과 C를 보면 R이 1일 때 C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 C가 2까지 먼저 진행이 되고 한번 C가 1부터 2까지 다 돌았으니까 다시 바깥쪽으로 가서 R이 커져요.
그래서 R이 2, C가 1, R이 2, C가 2. 그러면 또 C가 1부터 2까지가 끝났으니까 R이 3일 때 C가 1,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이 4일 때또 C가 1, 2가 되고, R이 5일 때 C가 1, 2가 되면서 이제 R도 1부터 5까지가 끝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숫자들, 해당하는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위치, 그 선후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포문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포문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보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포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어떤 의미냐면 반복 횟수가 그냥 주어지면 그 시키는 대로 반복만 하면 돼요. 반면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while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컨디션이 들어가요. 이 컨디션이 true일 경우에만, 참일 경우에만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고, 참이 아닐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과는 달리 반복 횟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28번째 라인으로 가서 한번 while 루프의 example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보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while 해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i에다가 i 플러스 4를 더해주고요. 요 표시는 뭐냐면 양쪽에 i가 있어서 혹시나 프로그래밍 처음인 학생들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원래 i라는 값,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원래 i에다가 4를 더해줘서 기존의 i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print i를 해라 라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한번 같이 상상을 먼저 해봅시다. 요 그림이니까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i는 1을 대입했죠. i가 1이에요. 그러면 while문에 대해서 안쪽 조건을 보면 i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true입니다. 첫 번째는 true예요. 첫 번째가 true이기 때문에 i는 얼마가 됐냐면 이제 이 상황에서 i는 5가 됐어요. 4를 집어넣기 때문에 print i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print 5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서 i가 10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는데 5는 10보다 작으니까 true죠.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i에다가 4를 더해주니까 이제 i는 9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9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한 바퀴 더 돌아가서 i가 9보다 작, 아니 10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니까 true예요. 그러면 10보다 작으니까 9에다가 4를 더해주면 13이 될 것이고요. i는 13이 될 것이고요. 그걸 또 프린트를 하면 1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28번째, 29번째, 3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5, 9, 13이 프린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i는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왜 13이 프린트가 되지? 라고 헷갈리는 학생이 있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순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i가 1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서 그 10보다 작은 값에는 프린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4를 더해준 다음에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i가 9가 들어왔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만족했고 9에다가 4를 더하면 13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13이 프린트가 된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그잼플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요. 조건을 잘못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인피니트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37번째 라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지금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프가 몇번 돌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루프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이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while 해놓고 price가 9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실행은 어떻게 되냐면 price는 여기에 있는 sample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1,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음수 10부터 양수 10 중에 하나의 숫자를 임의로 샘플링 뽑으란 뜻이에요.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뽑히죠. 랜덤하게 뽑으니까 한번더 해보면 3,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9,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 하나의 숫자가 이제 꼭 뽑혀서 거기에 프라이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루프가 몇 번이 도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봐요. cat이라는 함수를 써서 더 루프 해서 loop는 지금 앞서서 그 카운팅이 된 부분이고요. 그첫 번째 price는 해서 앞서서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변형했던 원래는 10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 숫자 중에 하나가 더해진 price를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루프가 한번 돌았다라는 의미에서 루프를 루프 플러스 1 해가지고 카운팅을 한번 더 해줘요. 아, 이렇게 제가 아직도 습관처럼 이렇게 쓰는데 등호를 써도 되고요. 사실은 화살표를 써도 되는데 아래서의 기본적인 대입 연산자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37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요. 40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 42번째부터 5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프라이스는 107이었어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생성된 수가 7이었나 봐요. 107이라는 가격은 95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한번 이제 돌겠죠. 한번더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이스가 98이 나왔다는 얘기는 샘플링이 된 숫자가 마이너스 9였을 거예요. 107에다가 마이너스 9를 더해야 또는 9를 빼야지만 98이 나오니까. 세 번째는 0이 샘플링이 돼서 98이라는 프라이스가 그대로 98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0, 마이너스 4가 샘플링이 돼서 94가 되었어요. 이 94라는 가격은 while 문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price가 9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true가 아닌 false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루프가 몇번 돌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제로 샘플링이 숫자가 4번 되어서 4번 돌았어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37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초기화해 볼게요. price는 100을 넣고요. 40번 루프는 1을 넣고요. 43번째, 42번째부터 53번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굉장히 많이 걸렸죠. 우연히도 여러분들의 결과물과 저의 결과물은 실습하면서 다를 겁니다. 랜덤하게 난수가 생성이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숫자부터 해가지고 우연히도 점점점점점 양수만 샘플링이 되니까 값이 계속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쭉 하다가 막판에 이제 이 뒤쪽으로 오면서 208번이나 반복이 수행이 된 뒤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for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while 문은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학습 아니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while 문입니다. 자, 여기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코딩 잘못하면요. 정말로 무한 루프에 빠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46번째 라인을 마이너스 10부터가 아니라 0부터 10으로 표현을 해놓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나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프라이스가 100인데요. 여기서부터 0부터 10 사이에 어떤 수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계속 더해줘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while 뒤에 있는 조건문인 프라이스는 95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무한정 만족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37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 40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 42번째 라인 실행을 하면 숫자 계속 커지는 거 보이시죠? 종료가 안될 겁니다. 이거는 절대 종료될 수 없는 조건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왼쪽 이 콘솔 창 보면
Interrupt R이라고 해서 빨간색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 클릭하면 중간에 웬만한 상황은 멈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3만 1647번이나 루프를 돌았어요. 왜냐? 프라이스는 계속적으로 조건문인 95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while 문을 사용을 할 때는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건을 잘 설계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무한 루프라는 개념이 있고 while 문을 썼을 때는 그런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repeat and break 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and break 문 뭐냐면 먼저 while 문과는 다르게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repeat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먼트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이에요. 무조건 1회 실행이에요. 그런 다음에 컨디션이 true이면 break가 되고요. false이면 반대로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 문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while 문은 컨디션이 true면 계속적으로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됐었죠. 그런데 repeat and break 문은 컨디션이 true이면 break,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컨디션이 false일 때 계속적으로 스테이트먼트가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이걸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이번에는 이 예시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while 문과 똑같은 개념을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i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repeat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먼저, 원래 처음에는 i는 1이었는데 i에다가 4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i가 5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print i를 하라 그랬으니까 프린트에서 5가 프린트가 될 것이에요. 이 숫자는 5죠. 5가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true가 아닌 false입니다. true일 때 break가 되는 거니까 false니까 한번더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되냐면 i에다가 지금 현재 5인데 4를 더 더해주니까 9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9가 프린트가 될 것이고요. 9는 10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여전히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서 한번더 가요. 그러면서 i는 9에다가 4를 더하면 13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이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이 10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true니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5와 9와 13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린트가 되겠죠. 실제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55번째 라인을 먼저 보면 i는 1을 집어넣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표현한 대로 repeat and break 문을 실행을 해보면 5와 9와 13이 프린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repeat and break 문을 통해서 앞에 보여줬던 무한 루프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64번째 라인을 보면 price에다가는 처음에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루프의 횟수는 1회고요. 먼저 repeat을 해서 price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0부터 10 중에 하나의 숫자를 골라가지고 더해줘요. 그리고 그몇 번째 루프의 가격이 price가 얼마였는지도 계속적으로 콘솔장에다가 프린트를 해줘요. 그리고 루프에다가는 루프 더하기 1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while 문하고. 그런데 while 문은 앞쪽에 컨디션이 있었다면 repeat and break 문은 이 뒤쪽에 이제 마지막에 if 해가지고 price가 110보다 크거나 이번에는 또는 루프가 10번 초과해서 돌았으면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루프를 돌면 이게 이 일자 표시 있죠? 이게 뭐냐면 OR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돼요. price라는 변수의 값이 110보다 커졌거나 루프 돈 횟수가 10번 초과였으면 그만해라 이 얘기거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64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 65번째 라인 실행을 하고 67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이게 지금
가격,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110보다 커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조건인 반복을 10번 이상 했기 때문에 11번째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64번째, 65번째 초기화하고 67번째 실행을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10번이 아닌 앞에 조건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64, 65, 67. 계속 값이 줄어드네요. 64, 65, 67.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여섯 번째 루프에서의 가격이 111이었는데 이 조건을 보면 프라이스가 110보다 커도 그만하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를 하라 그랬으니까 루프는 10번 이내로 돌았지만 앞쪽의 조건이 만족돼서 종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R에서 지금까지 R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의 방법문, for 문과 while 문과 repeat and break 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을 다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